박수 소리 작아요. 제가 지금요 딱 7분 사이에 울고 웃고 다 했거든요. 혼자 춤추고 신자 니나노 팔자 다 하고 내 해령포 부르고 나올 때는 내 울면서 나왔는데 내 울음 봤어요? 봤어요? 봤어. 이제 왔어. 그리야 천천히 온다고 애썼네. 반가워요. 여봐요 그 꼭대기 반가워요. 충청도 오는데 이상하게 왜 충청도 사람들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는 경상도에 가니까 내 말귀 못 알아들는데 아이고 언니 왜 그랬는겨. 이제 왔어. 그리야 반가워. 나는 내 동네 오면은 내 말귀 쓰면은 막 좋아하는 줄 알고 나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된 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우 이쁘게 생겼어요. 어 고마워요. 아우 세상에.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음성이 나온 각설이 5만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집이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하고도 감공명 월정이라는 데가 우리 집이네. 박수 한번 쳐라. 오리지널 음성품 아니냐 음성그지. 내가 우리 집 주소까지 알려줄까? 참, 진짜라고 묻지 마라. 네? 아, 또 봉이는 왜 찾아? 왜 이봉이 분에는? 이봉이. 시상에 남의 집안 족보로 애들 치고 날려. 번짓수도 안 됐는데. 그치야? 세상살이가 어찌어찌 사다 보니까는 그래도 내가 어린 시절 저기 꽃동네에 가갖고 옛날에 참 봄이 되면은 그 김장떡 식과 가면서 어린 시절을 갔다가 보냈는데 그 최기동 할아버지가 세상에 그 좋은 일을 해서 무그 꽃동네를 만들게 하고 우리가 이런 품밭 축제가 열렸지 어찌 알았어요? 우리 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최기동 할아버지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놨어 그치요? 아유 세상에 내가 성씨가 이씨인지 오씨인지는 모르지만은 I got
세상에 그지가 되니까는 예. 아유 세상에 감사해요. 아유 세상에 무슨 연예인보다 더하네. 뭐가 와요? 저 양반은 자기 몸 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거 쓰고 다니는 거지?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쓰고 다녔지. 비가 오겠어, 무슨 햇빛이 있겠어. 참, 딱 봐, 5만 원짜리가 싱글싱글이야? 나 원래 돈 내고해봤지 않고 사는 인생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담배 농사 질 때 꼬맹이 때부터 나를 갖다가 데리고 바꾸라고 그러다 데리고 다닐 때 나 우리 아버지한테 딱 생각해서 나는 이 담배 돈 내고해봤지 않고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지를 갖다가 자청해갖고 나가서 이름도 이쁜 얼굴에 딱 봐도 꽃뱀같이 생겼지. 나 꽃뱀같이 안 생겼어? 꽃뱀같이 생겼지. 내가 이쁘게 생긴 인물에 내가 이름 부르다고 5만원이라는 이름을 주고 돈 내고야 안 받고 살잖아. 안 그래? 맞아?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내가 오늘 아까 잠깐 누구 이름을 누구를 아냐 아냐한테 사실은 올해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에? 아니요. 아니요. 내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세다 하는 연막그라를 많이 먹어갖고 내가 올해 나이가 78일세 말띠. 근데 엿을 많이 먹어갖고 연막그라에 기운이 세져갖고 내가 이렇게 젊다. 저 오빠 말띠 내가 볼 때는 52로 보인다. 말띠요? 말치 만판 춥다. 좋다. 아유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눈가루다가 땀이 흐를 때가 제일 좋아. 세상에 일을 했다는 징조잖아. 일을 했다는 징조. 아유. 일하라면 못 먹고 살지. 그려. 일을 했다는 징조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노인 양반들도 들에 가서 펄펄하게 일하고 항상 건강하라고 내가 조금 지나간 청춘을 다시 뺏어갖고 돌려갖고 올게. 에이 말기 오빠야. 내가 그 청춘 가서 싸그리 들고 올게 내놓으라고 해. 힘차게 같이 하자. 이 바닥에서 놀아도 돼 내가 할 때나.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청춘 잡으러 갈까라. 시골아 가자.
그랬어? 아, 잘했어 잘했어. 그랬어? 야 잘했다. 내년에 또 만나. 내년에 또 만나. 내가 누구여? 내가 누구여? 진짜 싼티 난다. 그래야 인생 5만원이가 이름이여. 참 재밌게 놀아주니까 좋아요. 내 눈에서 지금 눈물인지 콧물인지 땀인지도 모르게 흐르긴 해서 눈이 따먹긴 한데 기분 엄나게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쁘다는 소리요. 눈이 따가워가지고. 고맙네. 바닥이 또 죽을 뻔했다네. 나 이걸로다가 코 풀어도 되는가? 아 진짜 미안이야. 지금부터 조금 못생기질라고. 아이고 눈이 따가워서 사람 못 살겠다.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서 공연을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요. 그치? 누가 내가 이거 지우는 거에 불만 있는 양반 있어요? 없지요. 불만 있으면 모자란 얘기냐. 별 그지같이 생긴 양반이 왜 있어요를 얘기하냐. 저건 나보다 더 그지새끼같이 생겨가지고. 아 진짜 땀이 나가고 눈을 막 버리니까 보고 싶은 양반들을 못 봐. 아, 루즈는 냅둘게. 아 진짜 그지같이 되겠다. 영원히 남겠다. 근데 모르겠다 나도. 제가요 이제 노래를 기차게 불러놓고 나니까 난타 이 장구를 꺼내놨는데 저것이 무슨 장구를 무슨 뭐 헐겨 말겨 그치? 해지! 그지 구경 왔어. 속에 있는 거 뭐라도 하나 풀어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려면 이런 소리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판 하려고. 그리고 미안이야 너무 못생겨갖고 이쁜 티 내고 하려고. 이쁘지? 좀 전에 그거 아닌 거 같지? 내가 생각해도 나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깜짝 놀랐잖아. 얼마나 이쁜 것이 몸팔자로다가 그지가 됐는지 몰라도 세상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배워갖고 꽃뱀을 했으면 이 인물에 참 크게 부자 됐을 건데 어쩌다가 내가 엿장수가 돼서 안 그래? 이게 복이야? 고마워요 그래도 복이라고 해주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집에서 호적이 파내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호적이 필요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 놓고 그지 생활하잖아. 자 준비됐으면 제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각설이 공연에서 이 소리 한번 들어야 돼요. 잘은 못 쳐요. 근데 잘 칠 것 같으면 본 무대 올라갔지 여기 내려왔겠어. 안 그래? 그냥 열심히 하는겨. 그냥 봐주면 돼요. 알았지요? 자 준비됐으면 차렷! 경! 누가 이 그랬어? 누가 이 그랬어? 경기도가 이 그랬어? 장원이지? 잠깐 내가 장원이지? 내가 빠져갖고 통행금지 때 다리 광고 한다고 해갖고 내가 다 알거든. 내 어린 시절 그러더라. 술 잔뜩 먹고서 매 감옥에서 다리 건너면은 맞지? 장원에서 통행금지 걸어도 다리 딱 넘어가갖고 안녕 메롱 본 것 같다고. 그치? 야 이 언니가 정확하게 아네. 경주 살아. 우리 음성이 광복주기 뭐 그렇잖아.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야가 빠진 양반들 여기 많이 왔네. 자꾸 웃지 마라. 이빨 확. 반가워. 조카가 이런 일 하니까 좋은가 없지. 자기 친구 조카랑 닮았대요.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왜냐면 이왕이면은 구경거리 또 볼 거 많게 해갖고 가면 더해요.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는 시간 몇 분 남았는지 얘기를 해주셔요. 한 곡이면 될까요? 다 정확하게 맞추는가요? 제가요 요 노래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언니가 지금 오늘 여기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딸내미가 각설이를 하면서 그리고 전국 팔도를 돌아가지면서 열심히 집에 찾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언니 우리 아버지 병장수를 기원한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양반들도 오늘 노는 날 집에 안 가고
자기들끼리 바람 쐬고 삼에 놀러 다니는 양말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면 내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서 같이 울어. 알겠시오. 대리만족을 하라 말이오. 자, 준비됐으면 마음을 딱 가다듬고 노래는 울 엄니예요. 엄니 만수무강하길 바랄게요. 가자. 어시구나. 나는 힘들어도 행복해. 내가 이걸 라스트로다가 했는 건데 나한테 하나 더 하라 했어요? 아니지요. 좀 전에 내가 이걸 금방 라스트로다가 무대를 멋지게 헤이 했는데 갑자기 하나 더 하라고. 뭔 조화 속이요 지금? 에? 나 이거 해놓는다고 얼마나 골치 아파 순서대로다가 맞춰갖고 시간 딱 맞췄더만 하나 더 하라고. 앞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하나 더야? 그러면 좋다. 손 딱 주면서 바로 듣고 싶은 거 하나로 다 딱 집어. 땡! 하나! 없지? 봐봐. 듣고 싶다 말은 하면서 소신있게 자기 소개 것도 하나 먹고 지바리면서 뭐네 고라라 그러냐? 한 곡 더 해야 되나요? 그럼 보릿고개 해주세요. 나는 내가 왜 그지가 됐겠어. 남의 속을 잘 들여다봐. 이 분위기에서는 보릿고개가 최고요. 아니요? 맞지? 우리 집 앞에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더라 지금. 이제는 벼를 심었고 좀 있으면 보리밥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엄마가 가마솥에 이만큼 보내고 바구니에다가 광주에 또 올려놨던 그 보릿고기 한 번 갈까?